네, 반갑습니다. 언론에 나오지 않는 특별한 마감 시황 4월 9일자 지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상을 끝까지 보시고 마음에 드시는 분들은 꼭 구독하기를 해주시고요. 유튜브나 네이버에서 이상로나 이상로에 새빨간 투자를 검색하시면 제가 나옵니다. 좋아요도 많이 눌러주십시오. 자, 돈 드는 거 아니잖아요. 자, 머니투데이 방송 월요일 화요일 오전 10시 10분에 방송하고 있고, 그럼 매일 오후 12시 35분에 방송하고 있습니다. 자, 가입 문의는 010-2638-0390번으로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 시장 상황판 한번 같이 보시겠는데, 지금 오늘 시간이 조금 일러요. 제가 오늘 오후에 강연회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참석하느라 또그 갔다 오면 조금 마감 시황을 올리기가 시간이 애매할 것 같더라고요. 그렇다고 또안 올리자니 그것은 또제 성격상 안 맞아요. 저는 항상 꾸준하게 하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 올려야겠다. 그러면 지금 오늘 가족분들한테 양해 말씀을 좀 드리고 라이브 방송도 좀 일찍 끝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짜투리 시간을 내서 지금 영상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만큼 신뢰 관계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영상을 올리는 거니까 미리 올라왔더라도 양해 말씀을 좀 드립니다. 뭐 시장이 크게 바뀌진 않을 것 같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자, 일단은 환율이 지금 1142원, 어제 1145원까지 급등하고 오늘 조금 쉬어가는 양상인데 그래도 원화 약세는 유지가 되고 있어요. 지금 시장의 반등 포인트를 조금 한번 살펴보시면 전체 시장 분위기 한번 같이 볼게요. 자, 결국에는 어제도 그렇고 전일, 전전일, 그리고 지난주에도 제가 환율이 바뀐다, 바뀐다 얘기했을 때 중요하게 봐야 된다는 거 했던 것이 경기 민감주, 특히 ID하고 IT하고 5G였어요. 오늘 5G 급등 나오죠. 그죠? 그리고 IT, OLED 장비, 반도체 장비주들 어떻게 움직여요? 크게 오르죠. 결국에는 시장의 분위기는 이쪽으로 쏠리고 있고 거기에 따라서 1분기 실적도 이쪽에 상당히 좋을 확률이 높다는 거예요. 지금 오늘 미국장에서 조금 중요한 포인트가 실적 시즌에 돌입했다라는 단어를 썼고 그 실적 시즌에 돌입함에 따라서 은행주가 실적을 필두로 발표를 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우리나라하고 미국이랑 실적에 대한 부분이 일주에서 한 2주 정도 차이가 납니다. 지금 시장이 뭔가에 대한 재료를 움직이는 같이 보이더라도 점점 어느 순간에 나도 모르게 실적에 대한 분위기로 확 바뀌어버린단 말이에요. 그걸 읽으셔야 돼. 지금 5G가 움직이는 것을 재료 때문에 오른다. 이렇게만 판단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이쪽이 오르는 것은 1분기에 대해서 상당한 발주가 들어갔을 확률이 높다는 거예요. 안테나를 세웠을 거고, 기지국 만들었을 거고, 네트워크 장비 설치했을 거고요. 그런 당연히 이런 장비주들에 대한 실적도 상당히 긍정적으로 그리고 우호적으로 발표될 확률이 높다라는 거고 OLED 장비라든지 반도체 장비주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엔 SK하이닉스나 삼성전자의 공격적인 투자 전략 자체가 이런 장비주들에 대해서도 상당한 실적적인 진전이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부분을 좀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같은 환율만으로 움직였다라고 판단을 하기에는 조금 힘든 게 환율만을 움직인다면 자동차도 크게 올랐어야지. 근데 그건 아니잖아요. 그럼 환율 말고 재료 말고 다른 여타의 이유도 있다는 거거든요. 그 이유가 제가 판단했을 때는 실적이 될 확률이 대단히 높다는 거예요. 자, 시장이 표면적으로 보이는 것만 읽으시면 안 돼요. 표면적으로 보이는 것 말고도 추가적으로 읽으실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서 숨겨진 부분은 바로 이 실적이라는 키워드가 지금 오늘 시장에서도 점점 나타나고 있다. 2주 정도 걸린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맞아요. 지금의 이런 종목군들이 오르는 것은 결국에는 기관이나 외국인들의 수급에 의해서 오르는 건데, 걔네들이 왜 샀느냐는 거죠. 결국에는 실적에 대한 변화가 나타났기 때문에 미리 선매수가 지금 들어가고 있는 과정들.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급 한번 전체적인 시장에 대한 분위기 한번 같이 볼까요? 자, 일단 한번 같이 오늘 보시면, 아, 외국인들이 상당히 긍정적이죠, 지금. 외국인들이 살 때마다 주가가 쫙 올라갑니다. 지금 마찬가지로 코스닥도 그렇고. 근데 코스피 기간 잠깐 보세요. 자, 기간 어때요? 기간이 사주자마자 폭이 좀더 커졌죠. 기간이 팔면서 주가는 빠졌잖아요. 결국에는 이 11시쯤에 포인트가 중요한데
자, 지수 포인트 볼게요. 어떻습니까? 빠졌다가 여기에 이 자리 2200포인트 자체가 지지점으로 형성됐다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다시 돌려서 2200선이면 요런 자리거든요. 요런 자리. 지금까지 이 자리가 이제 지지로 형성됐다가 저항으로 형성된 자리를 지금은 밟고 넘어왔다는 거예요. 그건 무슨 뜻이다? 좀더 탄력적인 움직임이 가능할 확률이 대단히 높아졌다. 누구에 의해서? 바로 수출주에 의해서. 이렇게 시장의 분위기를 읽으셔야 돼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이런 시장 안에서는 우리가 죽더라도 이런 섹터군 근처에서 놀아줘야 돼요. 이런 섹터군 근처에서. 근데 이런 섹터군 근처 말고 조금은 떨어져 있는 곳에서 조금 놀아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기술적 반등은 가능하지만 추세적인 상승은 나타날 확률이 떨어진다네. 하지만 지금 이런 제가 얘기했던 그런 관심권역의 섹터군에서 놀아주면 빠지더라도 다시 한번 오르는 파동이 또 존재합니다. 확률이 높아지는 거예요, 말 그대로. 그래서 이런 거를 시장의 분위기를 꼭 중요하게 보셔야 돼요. 자, 코스닥도 보겠습니다. 코스닥 오늘 강합니다. 강하고 지금 장중에 중국 증시가 조금 빠졌을 때 시장이 같이 조금 빠지다가 지금 중국 증시가 돌아서면서 같이 오르고 있거든요. 그만큼 글로벌적인 부분에 대한 영향을 많이 받고 있는 시장이라는 것도 지금 우리가 좀 체크를 할 필요가 있어요. 결국에는 국내 이슈보다는 미국이나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지금 상당히 높은 시장이고 그 의존도가 높다는 얘기는 중국 증시가 조금만 빠지더라도 시장이 흔들렸단 말이에요. 미국 증시가 지금 실적에 대한 시즌을 돌입됐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실적에 대한 얘기가 확 와닿을 수 있어요. 아시겠죠? 그걸 꼭 기억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계속 이어서 보겠습니다. 중국의 상승 전환, 국내 증시 활짝, 요게 아까 그 말이에요. 중국 증시가 하락을 했을 때, 우리나라가 아침, 오전, 오늘자, 오전장은 좋지 않았는데, 오후장 돼서 돌아서는 것도 바로 이 중국 증시가 돌아섰기 때문입니다. 오늘 요 포인트 마지막에 보시고요. IT의 상승, 그 뒤에는 환율이 있다. 방금 정리를 했죠. IT 종목군들이 자 반등이 나오는 거, 그리고 5G 반등 나오는 것은 바로 그 환율적인 측면도 있다는 거예요. 자, 5G 오늘 공개 방송하면서 제가 조금 짤막하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 5G가 왜 우리가 선도, 이 산업을 왜 선도하는 것이 지금 정부에서도 왜 이렇게 열을 올리면서 얘기를 하느냐. 이게 엄청나게 중요해요. 선도라는 얘기가. 죄송합니다. 목이 살이 계속해요. 선도한다는 얘기는 결국에는 우리가 미국의 브라이즌보다 좀더 일찍 시작을 했는데, 자, 이 5G가 지금 개통이 완전하게 다 됐습니까? 그건 아니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대한 안테나라든지 기지국이라든지 네트워크 장비라든지 관련 매출 자체가 계속 늘겠죠. 시장이 커져야 되기 때문에. 자, 우리나라만 늘면 안 되죠. 우리나라가 선도 기업이잖아요. 그럼 이걸 보고 난 다음에 편의성이 증대되고 거기에 따른 파급 효과가 어디에서 나타날 수 있느냐? 바로 수출 물량이 증가하는 거예요. 그럼 그 수출이 어디로 이루어질 수 있느냐? 중국이라든지 미국이라든지 유럽이라든지 이런 5G 선진 국가들에게 들어갈 수 있고 그 다음에 이머징 마켓에서 넘어가는 거죠. 일적이 내로 예전에 우리가 셋톱박스 시장 아시죠? 이 셋톱박스가 주가가 엄청 좋았죠. 가온미디어나 휴맥스나 이런 기업들이 주가 착착착 갈때 우리나라 매출로 갔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워낙 약세 기조가 들어가면서 미국이라든지 브라질이라든지 이머징 마켓에서의 매출이 늘어나면서 주가가 쫙 올라갔거든요. 그걸 노리는 거예요. 그걸 보셔야 돼요. 지금 언론에서는 우리나라가 정식 서비스되고 거기에 따라서 포커스를 계속적으로 맞춰주고 있는데 안에 내부적인 내용은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 내용도 물론 있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앞으로 수출 물량에 대한 부분도 고려를 해서 볼 필요가 있다는 얘기고 마찬가지로 OLED나 반도체 장비주들도 삼성전자가 어차피 다음 달에 폴더블 스마트폰을 출시를 하는데 거기에 따라서 시장을 선점할 수 있는, 선도할 수 있는 기업들, 부품주들이 지금도 발주 물량이 들어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 부분을 우리가 캐치를 해야 돼요. 그것이 뉴스가 나올 때쯤 되면 그때는 1차적인 고가 권역이 형성되는 거예요.
제가 5G 언제부터 얘기했어요? 5G가 계속 5G 관심을 가져, 어차피 정식 서비스 개통됐기 때문에 뭐라고 했습니까? 산업이 죽지 않는다. 지금부터 더 좋으면 좋아졌지, 나빠지기 힘들다는 했잖아요. 시장은 항상 뒷그림을 보는 거거든요. 주식이라는 것은 기대감을 가지고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가 조금 아셔야 되고요. 지금 오늘 5G 아무거나 올라가는 것처럼 보이는데, 여기 안에서도 폭이 다르죠. 올라가는 폭이. 그런데 오늘 머큐리가 많이 올라가는 것은 5G에 대한 환경 자체, 간섭에 대한 영향이, 거기에 대한 수혜를 받으시는 종목이기 때문에 많이 올라가는 거예요. 시장이 아무런 규칙이 없는 것처럼 보여도 다 안에는 규칙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제가 이 시간을 통해서, 방송을 통해서 얘기했던 기업이 뭐였습니까? 일단 첫 번째 오이솔루션이었죠. 오이솔루션. 자, 오늘 29,750원 올라왔어요. 우리가 14,000원 했어요. 그럼 에이스테크였죠. 에이스테크는 뭐였습니까? 안테나 관련주였습니다. 이것도 이제 다시 한번 더 파동이 좀 나타나고 있고, 그리고 아예 안 올랐던 게 다산네트웍스 많이 안 올랐어요. 다산네트웍스 이런 거 조금 관심 있게 좀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삼지전자 이런 기업들도 바닥에 조금 돌아설 수 있거든요. 이런 관심을 가지고 좀 지켜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루원 뭐 오늘 급등이 일단 나타났고, 어제 이거는 추천주였죠. 또 그리고 우리가 지금 보는 솔리드, 솔리드 같은 것들, 코이버, 코이버는 시청이 좀 작아요. 이런 것들도 다 지금 5G 관련주라면 다 움직이거든요. 우리로 또 뭐 있습니까? 오늘 많던데, 오늘 이게 큰 섹터군이 돼버렸어요. 지금 귀가레인 뭐 이런 것들도. 자, 이런 분위기 자체가 시장을 조금 뭐랄까요, 움직이는 그런 분위기이기 때문에 우리 관심을 좀 가지면서 계속적으로 좀 지켜보자 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G는 쉽게 꺼질 불은 아닙니다. 5G가 돼 좋으면 뭐가 또 되느냐, 결국에는 파생되는 산업이 있거든요. 5G가 초고속성, 엄청나게 빠르다 이 말이죠. 초연결성. 우리가 이 5G가 LTE나 와이파이 같은 경우, 와이파이 같은 경우에는 한 5, 6명이서 같이 접속을, 동시 접속 수가 늘어나면 이게 버벅거립니다. 우리 지하철 같은 데서 보면 와이파이가 잘 안 되는 것도 그것 때문이에요. 사람들이 많아, 접속자 수가 많아지면 느려지거나 안 돼요. 하지만 5G는 초연결성이거든요. 여러 명이 동시 접촉자 수가 늘어나더라도 상관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 자체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초응답성, 그러니까 곧장곧장 응답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이걸로 인해서 자율주행이 가능해집니다. 우리가 자율주행이 진짜 바로 앞에서, 우리나라 같은 또 특히 더 심해요. 깜빡이도 안 놓고 착착착 들어오잖아요. 또 특히 뭐 서울이나 부산 같은 곳 때는. 근데 이런 차들 자체가 지금의 인터넷 속도로는 못 막습니다. 인지를 하고 난 다음에 사고 나버려요. 근데 이 정도의 응답성이 돼버리면 자율주행이 가능한 거죠. 그리고 공장 자동화도 가능해지는 거고. 그죠? 그리고 인공지능도 가능해지는 거고. 즉각즉각 판단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부분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이 5G가 절대적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이 산업에 대해서도 정부에서 상당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 거기에 따라서 이런 주가적인 부분이, 물론 오늘 많이 올랐지만, 지금부터는 조금은 쉬면서도 추세적으로 넘어갈 확률이 높다는 거예요. 지금 사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추세적으로 꾸준히 올라갈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두고 있다. 그렇게 보셔야 돼요. 자, 추세적 상승 구간에 돌입했다. 마찬가지로 이 반도체 장비주들, IT 장비, 그 OLED 관련주들도 지금 올라가는 건 1분기 실적을 보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관의 수급이 들어와서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시장의 분위기를 계속적으로 알고 계셔야 돼요. 지금 SFA도 그렇고, SFA가 대장입니다. 일단 대장주가 살아서 움직이는 거고요. 그리고 AP시스템이 중국에 납품이 들어가고 있는 업체예요. 그래서 이런 기업들도 눈여겨보셔야 됩니다. 자, 뭐 유진테크나 이런 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추세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을 얘기를 드리니까 그 부분을 기억을 하시고요. 자, 그리고 1분기 중국 효과 기대 화장품 실적도 되나? 라는 건데, 화장품주들이 오늘 시장에 반등 나오는데,
자, 여기에서 많은 화장품주들이 있어요. 근데 제가 얘기를 하는 게 뭡니까? 화장품도 다품종 소량 생산 체제로 지금 넘어가고 있거든요. 기능성 화장품이 워낙 많아지고, 그리고 거기에서 브랜드 네임도 엄청나게 많아졌어요. 똑같은 화장품을 쓰는 사람을 찾기 힘들 정도로 많아진 시대예요. 그 말은 결국에는 원재료를 공급한 업체라든지 OEM, ODM을 주는 업체들이 주가가 좋을 수밖에 없다는 시대예요. 그럼 제가 왜 KCI라는 기업이 오늘 제일 좋은 것 같은데, 이런 기업들이 올라갈 수 있는데 이유가 있다는 얘기예요. 점점점 다품종 소량 생산 체제로 넘어가다 보니까 이런 화장품의 어머니 같은 이런 기업들이 주가가 계속적으로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것이 지금은 화장품주의 대장주입니다. 제가 판단했을 때. SK 바이오랜드도 있는데 이 기업보다는 이 기업이 훨씬 나아요. KCI가. 이 기업이 여기서도 많이 말씀을 드렸지만 여기 이제 신고가를 돌입했고 화장품주들은 이 기업이 KCI에게 계속적으로 간다면 따라서 그래도 움직일 수 있는 여건이고요. 호텔신라 많이 물어보시던데요. 우리 오늘 가족분들도 호텔신라에 대해서 이부진 사장의 얘기가 지금 후속도 같다 했는데 프로포폴 관련해서 저는 이슈가 좀될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게 조금 한계치가 좀 존재를 한다고 봤는데 이 상태로 넘어간다면 한 10만 5천 원 정도까지는 조금 가능성이 있고요. 대신 여기를 또 넘기기 위해서는 또 다른 힘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1차적으로 한번 끊어주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10만 5천 원 정도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계속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5G가 되면 바뀌는 것들, 앞서서 설명했던 거, 그런 것들, 내용 기억을 하시고. 오늘, 사실 화장품주들 같은 경우에는, 1분기 실적이 기저효과가 나타났을 확률이 대단히 높거든요. 이런 화장품주들 안에서 선별적인 과정들이 필요한데, 다만 제가 얘기를 하는 것은 브랜드 네이밍도 좋다. 하지만 그거보다 더 좋은 것은 OEM, ODM이고, 그거보다 더 좋은 것은 원재료 기업이다. 이런 과정들을 기억을 하면서 화장품주들에 대한 실적에 대한 예상을 함께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 실적 시즌으로 갑작스럽게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실적에 대한 이슈가 되는 종목군들에 대한 선매수가 분명히 들어오거든요, 지금. 지수가 상승으로 넘어가고 있잖아요. 그러면 기관의 힘이 들어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기관이 사는 것들은 실적에 대한 연관성이 있을 확률이 대단히 높습니다. 그 내용까지 함께 기억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계속적으로 내일장 관심주 한번 뽑았는데, 자, KCI는 방금 설명을 드렸고요. 팜스코는 이제 돼지고기 가격인데요. 어제 이런 돼지고기 가격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2월달, 1월 겨울에 가장 낮아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뭐 돼지에 대해서 뭐 우리가 이런 조류독감이나 아니 돼지코레라 이런 것들이 많이 발생하는 시기고요. 그리고 구제역이나 이런 것들. 근데 지금 이제 다시 한번 완연한 봄을 이어서 2월달부터 6월달까지 캠핑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고 거기에 대해서 꾸준한 이 소비가 늘어나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이런 데 주가가 계속적으로 반등이 나타날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게 대장주가 지금 오리손 FNG 같은데요. 이런 기업들이 오늘 뽑아내면서 어느 정도의 고가를 좀 형성하는 모습이거든요. 근데 이 주가가 쉽게 죽을 주가는 아닙니다. 그 부분을 고려한다면 팜스코에 대한 주가도 한번 더, 추세적인 부분은 넘어갈 수 있다. 지금 상당한 바닥권역에서 지금 움직이고 있는 자리라고 판단했어요. 그래서 이 부분 첫 번째 종목 보고 있고요. 텔레칩스, 가비아. 텔레칩스는 차량용 소프트웨어 업체입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저가권역을 찍고 난 다음에 넘어가는데 환율에 대한 측면보다는 기아차, 현대차에 대한 판매량이 늘어날 확률이 대단히 높은 시점이다라고 보는 겁니다. 어차피 환율에 대해서 원화 약세 기조가 접어들었기 때문에 예전보다 판매율이 높아질 확률이 높고 그렇다는 것은 결국엔 거기에 내장으로 들어가고 있는 이 텔레칩스에 대한 주가적인 부분에서의 변화도 가능하다라고 판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업도 눈여겨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가비아. 가비아 같은 경우에 우리가 좀 눈여겨보셔야 되는 것 중에 한 개가, 실질적으로 이제 빅데이터 관련 업체입니다. 빅데이터 관련 업체고, 요거는 오늘 방송에서도 했는데, 지금 우리가, 제가 요거는 좀 바꿀게요. 요기업 말고 조금 급하게 한다고 제가 했고, 요거 말고, 내일 시장에 조금 보고, 좀 관심 있게 보셔야 될 것이,
아, 제가 저걸 잘못 적었네. 원래 저걸 적은 게 아니었는데 가비아가 나왔어요. 네. 내일 시장에서 아, 이 기업이 어디 갔냐? 네. 조금 봐야 되는 것 중에 한 개가 자 네. 네네네. 내일 시장에서 좀 더 좋을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조금 숙고를 해서 골라드리는 겁니다. IM. IM을 보세요. IM. 자, 이 IM이라는 기업이 이미지 센서 기업인데 이게 대신에 조금은 여러분들이 요거를 할 때는 좀 조심하셔야 되는 것이 이 IM은 이 시가총액이 상당히 낮습니다. 시가총액이 낮고 또 한 가지 기억을 하셔야 되는 게 시가총액이 488억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작업에 의해서 움직일 수 있어요. 그리고 이런 거는 비중 조절 꼭 하셔야 됩니다. 요거는 잘 말씀을 안 드리려고 했는데 시가총액이 낮아가지고 근데 요 종목이 지금 자리가 상당히 제가 볼 때는 조금 시세가 있을 수 있거든요. 작업이 좀 들어온 종목입니다. 그래서 세력주기 때문에 비중 조절 꼭 하시고 바닥에 다시 한번 넘어갈 수 있는 지금 계속적인 폴더블 스마트폰 관련해서 얘기 계속 나와요. 그 부분을 고려한다면 이런 기업들도 주가적인 부분에서의 수익이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좀 이따 강연회가 있기 때문에 좀 급하게 좀 진행을 했는데 양해 말씀을 좀 드리겠고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또 갔다 오면 또 시간이 없어요. 그냥 매일 한 개씩 올리려고 했는데 그거를 또 이런 이유로 인해서 못 지키면 안될거 아닙니까? 자, 그래서 조금 급하게 좀 녹화를 좀 떴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마무리 잘들 하시고요. 내일 시장에서도 즐겁게 매매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